안녕 여러분들 분우입니다. 네, 오늘은 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독특한 친구를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바로 해리포터에 나온 친구인데요. 바로 이 친구입니다. 엄청나게 강력해 보이는 가시가 많고요. 지금 꼴인지 발인지 더듬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긴 모습이 보입니다.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성체급, 완성체급이고요. 암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자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은 일기 부분에 이런 식으로 생긴 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역시 이 친구는 바로 수컷이네요. 아 티가 바로 나죠. 자 이런 식으로 암수 구분을 하시면 되고요. 와 지금 얘네 같은 경우에는 버러우를 하지는 않고 바로 스콜피온 정갈이기 때문에 버러우성은 거의 없습니다. 대신 은신처 코르크튜브나 코르크보드 아니면 돌멩이 같은데 이렇게 붙어서 은신을 하는데요. 우선은 굉장히 타란툴라처럼 빠르게 움직이기도 하고요. 정갈보다는 약간 타란툴라에 가까운 움직임을 갖고 있어요. 우선은 번식이 굉장히 쉬워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육하는데 좀 재미를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죠. 지금 여기 보시면은 다른 친구도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야 이거 찍게 물리면 아픈 것 같아. 이 친구들이 독은 없는데 가시가 굉장히 날카로워가지고 은근 아픕니다. 야 굉장히 매력적인 스콜피온 시계. 자 여러분들 사육 방법 같은 경우에는요 자 이렇게 위로 높은 사육장이 좀 좋습니다. 사실 가로로 넓어도 상관없지만 저 위로 넓은 걸 많이 추천드리고요. 다른 유목이나 코르크 보드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건 튜브고요. 그 다음에 뭐 비석이나 뭐 화강암 이런 것들 다 쓰셔도 다 좋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보드들을 이렇게 위로 깔아주는 걸 많이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마리를 합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한두 마리만 길러주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 마리를 합사해서 기르다 보면은 짝짓기도 자연스럽게 하고 번식 같은 경우도 번식을 쉽게 성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번식을 해서 합사 사육을 하시는 분이 꽤나 많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다가 한번 투입을 다 해보도록 하죠. 이야 진짜 똑똑하게 생긴 친구들입니다. 얘네는 물거나 그러진 않은데 앞에 찍기가 너무 날카로워가지고 찍기로 자꾸 공격을 합니다. 야야야야 오케이 야 거기가 너희 집이야. 자 그리고 이 친구는 조금 작은 사이즈인데요 암컷인지 수컷인지 한번 봐볼까요? 오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앞다리 발색이 굉장히 독특한 친구죠. 이런 식으로 색깔이 좀 다른 친구들도 있어요. 야, 이 친구는 진짜 크다. 야.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친구와는 다르게 배가 빵빵하네요. 자, 짜잔. 지금 모든 개체를 여기다 합사를 하기 위해서 넣어놨는데요. 자, 이렇게 보면은 잘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붙어서 서식을 하고요. 바닥에 밀원보다는 귀뚜라미를 넣어주면은 귀뚜라미를 사냥을 하는데 앞다리로 순간적으로 사마귀처럼 날카로운 가시가 많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슉 낚아채가지고 먹이를 먹습니다. 근데 독이 없기 때문에 앞발의 힘과 그 다음에 치악력으로 버티고 잡아먹는데요. 친구의 사육 온도는 24도에서 28도 그리고 넉넉하게 30도까지 가능하고요. 습도는 거의 60% 정도 유지를 해주면 된다고 하는데요. 자 우선은 탈피를 하면서 성장을 하는데 탈피를 처음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하얀색 발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좀 독특한 이색 동물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테일리스 휩 스콜피언 한 번씩 키우는 거 꼭 추천드리고요. 우선 바닥재 같은 경우에는 곤충이끼나 수태, 바크 이런 식으로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친구들을 넣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합사 사육이 가능하다는 거지 개별 사육이 제일 좋긴 하거든요. 자 우선 여기 먹이가 있으니까 먹이를 한번 줘볼까요? 왠지 먹을 것 같아요. 줘볼게요. 오오오 공격했어. 자 얘가 지금 공격 탯을 취하고 있어서 야야야 공격만 하고 먹진 않네. 얘가 지금 야 얘가 진짜 날카롭다. 아이고
아이고, 이 친구도 공격은 하는데 먹진 않네요. 아, 아직 적응을 못해서 그런가 보다. 자, 어쨌거나 좀 아쉽지만은 제가 저번에 필리핀 갔을 때 이 자연에서 한번 채집한 적이 있거든요. 야, 근데 이번 인도네시아 갔을 때 한번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자세히 보면은 약간 낙타거미 같기도 하고, 와, 이게 딱 달라붙어 있는 게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네. 야, 하지만 난 무섭지 않지. 야, 어여여여. 야, 이 친구는 확실히 다르네. 야, 어, 이 친구 임신한 것 같은데? 야, 여기 보인다. 여기 임신했네. 야, 이 친구는 한번 가지고 있어봐야겠네요. 번식 성공? 혹시 번식 성공할지도? 자, 어쨌거나 굉장히 독특한 친구 오늘 소개시켜드렸고요. 다음에는 좀 더 많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많이 길러봐야겠어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 그러면 안녕. 요시.